우리가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이 모아방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그 사건을 이제 보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이게 이제 지금 홍해 바다죠.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르비딤, 또 호렙산 그리고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를 거쳐 하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다시 그들이 이제 이 여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네. 이때 미리암이 죽고 르비딤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큰 실수를 했어요. 반석을 가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제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물을 내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에돔 족속이 가지 못하게 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신광야 있는 데로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독사에게 물려 죽어간데 놋뱀을 쳐다본다고 그게 살겠느냐 독이 사라지겠느냐 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독사의 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의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때요? 그 몸 안에 독이 사라지고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근데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셨죠. 죄의 삯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데 멸망에 처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노뱀이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려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데 이걸 믿고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구원의 길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 바로 이 노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거쳐서 에돔 땅을 거쳐 모압으로 가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자기의 그 미디안 장로들과 여기에 모압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모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 모압은 롯이 타락한 그런 자기의 딸들과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자녀를 태어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인데 그 자손이 여기서 민족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모압왕 발락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주의 종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한다는 것을 이 모압왕 발락은 믿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장로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발람이 이제 장로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발람을 초청하러 갔는데 발람이 어떻게 돼요? 사연을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가야 될 길인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인가 기도해 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뭐 금은 보화와 높은 지위와 이런 걸 준다고 하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당신들은 오늘 밤 여기서 하룻밤 유숙을 하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너는 가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는 걸 허락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모압 왕 발락에게 그 소식을 전했더니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그런 고관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많은 이제 그 애물을 가지고 또 이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러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 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가지 말하겠으니까 기도해 볼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돌아가라고 해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한번 여기서 하룻밤 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모압 왕 발람 선지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런 거죠 이번에. 예. 하나님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해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딱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칼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재물에 명예 이런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천사가 칼을 가지고 막고 있는 걸 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는 어떻게 돼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가 바로 가다가는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밭으로 막 들어가는데 왜 밭으로 가냐면 때리죠. 또 그래도 앞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막 또 때리니까 발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 나귀가 발람 선지자의 발을 담에다 비볐더니 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뭐라고 했어요? 왜 때려? 에? 왜 때려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놈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때리지.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생에 당신이 타는 나귀인데 이렇게 말 안 들은 적이 한 번이나 있었냐고. 없었다고. 네가 오늘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을 거다고.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딱 여시니까 보십시오. 영안이 열린 것과 안 열린 것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영안이 딱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칼을 탁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아 이래서 이제 그랬구나 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거라.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 그리고 내가 하는 말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거기서 막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돌아갔어야 되는데 물어볼 것도 없고 결국에 이제 아우 가라고 하니까 좋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모압이 발람이 모압으로 이제 길을 떠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내용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신 이유. 그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선한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러 가는 길이에요? 저주하라고 해가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종이 선지자가 주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제가 충격을 받아. 목사들이라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뭐 저주를 받는다 막 이런 말로 하면서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겁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그래서 사람들을 막 자기 어떤 그런 소나기 아래 꽉 쥐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꼭 그 이단의 교주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권을 저주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지만은 무슨 하나님의 교의를 파괴한다든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든가 이런 어떤 심각한 그런 도전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하는 일만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선한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길이니 그걸 악한 길이니까 가지 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 발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죠. 예, 가지 마라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잖아요. 가라고.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물어봤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이라든가 막 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계속 물어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발람이 어떻게 돼요? 가지 마라 그랬죠. 또 물어보니까 가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 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네, 지금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물어봐. 이거는 자기 욕심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라 그랬죠. 이건 이 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폐역한 길. 이 폐역이란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에도 거스르는 그런 이런 일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발람의 길을 막으신 거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자,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초청해요. 그런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이 합당한 길인가 그렇지 않은 길인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부와 명예와 이런 걸 엄청나게 지금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어떤 부요와 그런 명예와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좋아라고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명예와 부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막 와서 초청을 해 아예 오라고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아닌지 그거를 먼저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은 천금을 준다 해도 별거를 준다 해도 우리는 그걸 가서는 안 돼요. 지금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은 멸망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거기 5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길을 막으신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막으시냐. 지금 오늘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 이런 폐역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자,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죠. 왜?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죄악된 길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힘들다고 신앙생활하다가 흉년이 든 것처럼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영적으로 의미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니에요. 애굽에 가야지. 흉년이 들어요. 거기 나일강도 있고 물이 풍부하고 식량도 많은데 거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고 너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안 가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때 농사를 지었을 때 그 해 어떻게 했어요? 백배나 얻었고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나에게 영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거로 가면 안 돼,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면 내가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렇게 기도해, 방언으로 와이런 칼라르시디 이리쳐서 막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입을 열어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 길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딱히 집중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입에서 방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음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딱 그날 오니까 설교에 강단에서 나의 상황과 관계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딱 전하게 하시면서 아 이건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영음으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보면 또 기록된 말씀으로 그랬죠. 예,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어떤 묵상할 때, 아니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계속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계속 막혔다고 했죠. 어떤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할 때 계속 그 길이 환경적으로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은 혹시 아닌가 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자를 뭐 발람에게 천사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의 종을 보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계속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른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런, 아하, 우리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쪽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영혼, 그리고 자기들의 선교 사역에 그런 물질로 도울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발람이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막았어? 나귀를 가지고 나귀 입을 열어서 막 말하고, 이런 특별한 생각지 못한 방법,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막아요. 도저히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사고 나면 어떻게 갈 수 없죠.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을 보내가지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풍랑이라는 것은, 자, 이 사람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데 그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요파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다에서 어땠어요? 큰 풍랑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에 때 요나는 가지 못했죠. 예. 이게 요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제비를 뽑았어. 아니 풍랑이 도저히 이게 뭐 배가 이제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나 하고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 요나에게 물어봐. 당신 지금 이제 어떤 잘못 무슨 당신이 잘못한 게 혹시 없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지금 도망간다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배를 육지로 다시 되돌리려면 안 되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잔잔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같이 배를 타도 위험하고 차를 타도 위험하고 비행기를 타도 위험하고 같이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요나를 물속에 던져버렸더니 바닷속에 던졌더니 이제 결국에 잔잔해졌잖아요. 그 결국에 어떻게 해요? 요나를 하나님 물고기 내비해가지고 또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3일 3회를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는데 요나가 막 죽었냐 살았냐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그렇게 이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요나가 무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 지금도 연구,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있는 이제 물고기들을 다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사람은 고래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떤 분이 가장 이렇게 근접한 게 뭐 백상어가 큰 게 있대요. 그게 그쪽에 사는 그 백상어 큰 게 있는, 아마 백상어가 삼켜가지고 그 백상어 뱃속에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하나님 토해내라 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 물고기라고 하니까 어떤 성경은,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은 그냥 물고기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고래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런 성경도 있어요. 고래가 삼켰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그 길을 멸망길로 가니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막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것.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안이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멸망의 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막으시는데도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면은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안 열려가지고 재물에 명예 세상 어떤 것에 자기의 어떤 이런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요, 그 길로 가면 파멸의 길이요, 그 길은 불행의 길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걸 가려고 해,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 우리가 육신의 소경이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소경이요. 어떤 사람이 귀먹을 이라. 이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 귀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걸 기도해야 돼.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또 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법도에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근데 아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무슨 성령 음성 들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게 잘못됐다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 성경이 말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근데 이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안 하고 시편 119편에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조금 돼가지고 아, 이 하나님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려면 깨달으려면은 이 눈이 열려야 되구나 그걸 깨닫고 항상 성경을 제가 딱 이 읽으려고 할 때 성경을 딱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달라고 이 기도를 꼭 드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조금씩 조금씩 열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쭉 열리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이 열리면서 구슬이 이 끼어지는 것처럼 또 어떤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그렇게 쫙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여러분 열리는 역사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멀리 그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구속사가 아 이렇게 쭉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게 쭉 보이기 시작한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일날 밤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는 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했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잘못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계속 우리가 고집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발람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계속 고집하고 갔잖아요. 나중에 보면 때 이제 발람이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계속 고집하고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일이 잘 안 풀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계속 길이 막히고 일이 안 풀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계속 그 일이 안 풀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이것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계속 그 일로 하면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고나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요나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 풍랑을 만나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혼인을 맺어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자 북쪽에 남북으로 가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열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중심에서 유다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 거의 다 그랬어요. 남쪽에 있는 왕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북쪽에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에 여호사밧이라는 거는 아주 훌륭하고 경건한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의 딸하고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땅에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서 온 백성을 갖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자인 아합과 혼인을 맺거나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요 혼인을 맺어 이 사돈 관계를 맺어 그리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다른 나라를 치러 갈 때 여호사밧도 따라갔다가 엄청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저는 왜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북한을 제가 이 돕는 것을 우리가 어떤 동포에 또 어떤 그런 어려운 같은 민족으로서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은 걸 고민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어때요?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쪽에 있는 아합을 도와줬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기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사니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여러분 보십시오. 김일성이 자기가 신이에요. 여러분 주체 사상이란 게 뭐냐?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여기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탈북민 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한 3년 동안 나왔는데 어느 날 무슨 말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주성님이 계신다고 한 3년 됐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했던 사람이 내 안에 김일성 주석이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거기서 주체 사상으로 세뇌를 받았던지. 여러분은 또 이 김진홍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가 거기서 오면서 서점에서 그 고려 호텔입니까? 북한에 거기서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대요. 근데 오면서 딱 비행기 안에서 펼쳐보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있잖아요. 신앙 고백.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라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성찬식에 참여하게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뭔가 이게 없었어요. 기준이. 그래서 사도들이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거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래야 됐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그거를 이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수령님을 내가 믿사오니. 거의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사도신경을. 여러분 김일성이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야.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 처음에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이제 물러나니까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얄타 회담입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임시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소련이 어때? 스탈린이 김일성이를 보냈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김익두라는 유명한 부흥사 북한의 목사님, 그리고 그 북한의 교회가 남쪽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그때 크고 부흥을 했었는데 목사님들에게 가서 내가 그때 김성준대 김일성이가 자기가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 집안이 강영섭이 다 누구누구 해가지고 목사들이고 그 김일성이 그 어머니부터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이 이 김일성이를 우리 조선을 위해서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다 김일성이를 지지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딱 정권을 잡고 나니까 여러분들 때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짓거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지가 여러분 황장엽 씨가 나중에 우리나라로 망명해 가져왔었죠. 근데 황장엽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체 사상을.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잖아. 악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아니 이게 그냥 같은 민족이지만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아방을 도와줬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어요. 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이런 동포에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6.15 공동선언 이후에 그때만 해도 이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분별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떤 민족의 동포회로서 그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지금 뭐 현 정부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그 대북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북한을 돕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 정권은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남북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이 됐어. 성령으로 하나 돼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 이 마지막 때 제2의 선민으로 하나님께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으신 대로 그 길로 가면은 사고나 어려움을 당,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리고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여호사밧이 또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와 배를 같이 지어가지고 오빌이라는 금이 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을 가지러 보냈어요. 근데 배가 지중해에서 파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뭐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혼. 제가 이제 보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몇 주 전에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교회를 나갈 것인가, 배우자 선택이 미래에 달려 있다 이런 걸 했었죠. 배우자 선택. 그런데 거기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한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들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거는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 원치 않는 길로 가면 여러분은 돼요. 그 가정이라는 배가 이렇게 항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배가, 가정이라는 배가 풍랑을 만나고 깨질 수밖에 없지. 절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큰 불행. 아합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세벨의 결혼은 믿지, 아합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인데 안 믿는 우상숭배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집안이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막 엄청난 불행한 일이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 막으시는데도 계속 고집하고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 잠언 2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고도하니 계속 자기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이요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을 때는 어때요?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우리는 큰 어려움과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